안녕하십니까. 바이퍼도 에스페라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지지적 소리 나죠? 이거 서펜트 소리입니다. 그죠?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캐릭터지요. 아마 근데 바이퍼는 2킬 날 거예요. 아, 한 시간 걸렸었던 것 같은데. 맞나? 나름 딱 글씨만 보이게끔 해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바이퍼 캐릭터 귀엽다. 뜬금없이 잘 꾸며놨군. 아, 태초의 바다 에스페라. 그렇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호탄을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심 한번 받아주고요. 원젠컷, 이것이 바이퍼 아니겠습니까? 원젠컷 본 적 없으시지요? 이것이 바이퍼입니다. 아, 먹었군요. 앞으로 오라고 합니다. 장작을 모아달라고 하네요. 아니, 루프 커넥터 이거 오류가 너무 심하군요. 올라가. 아니, 루프 커넥터 이거 좀 심하네. 잘 안 올라가네요.
바이퍼의 꽃은 루프 커넥터인데 말이죠. 아, 소환 올라가네. 아니. 누구요? 당신은 정말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하이. 아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쥐도터를 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시간이 바빠요. 지금 10시 반인데 보스를 돌아야 되거든요. 시간이 없어. 자, 5로 가도록 하죠. 아, 이게 무슨 키지? 왜 이거랑 누르고 싶었지? 200마리를 잡아서 충전을 하라고 합니다. 바이퍼는 여기 사냥 괜찮아 보인다. 버닝 10단계 아닌가? 그죠? 재물비 하나 먹일 걸 그랬나 보다. 아, 이거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바이퍼의 모라스, 에스페르. 서버 스카니아예요. 파이퍼도 몰아서 보내줘야죠.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 네 번째. 좋습니다. 235레벨이요. 캐릭터 잘 만들었죠. 아주 기염 뿜뿌에 아, 이 다음 맵부터 두 방 나오겠다.
열 100마리. 지금 두 방인가요? 한 방인 것 같은데? 아, 원킬 건 높죠. 홀라프. 홀라프 원킬 건 높죠. 얘네가 아마 여기가 4억 초반인가 그럴 거고요. 마지막이 5억대인가 그럴 거예요. 아니 이거 루프 커넥터 뭐요? 610%였나? 아마 5차 찍히면서 더 늘어났을걸요? 780%네? 저는 이거 서펜턴 소리 은근히 거슬리는 거 저만 그러나요? 지질질거리는 거? 전파를 진짜 받고 있는 거 같구만. 소매도 없이 못하지. 아 이제 포스 마이너스로 아마 두 방 나올 것 같은데. 아 사람이 없네. 캐논 슈터 팬텀 일치도 아 두 방 나오기 시작한다. 두 방 나와도 바이퍼는 바이퍼거든요. 지나가고 싶습니다. 야 어느 맵에서도 꿀리지 않은 원젠 컷. 이것이 바이퍼 아니겠습니까? 두방나도 깔끔. 야 깔끔하죠. 어어 변신하면 원킬. 이것이 바이퍼 아니겠습니까? 닿기만 하면 죽어버리다. 서섯? 서섯? 어, 좋았습니다. 에? 4로 가라고 합니다. 에? 와 버닝이 8단계나 돼요. 야 바이퍼 여기도 원킬 언젠 될 텐데. 버닝 높다.
200마리. 아, 여유롭군요. 근데 몬스터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깔끔하네. 눈월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파이퍼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서로 장단점이 있지요. 아, 벌써 다 잡았군요. 지팡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 방 안 나오고 두 방 안 나오고가 좀 중요한 게 로프 커넥터에 닿을 때 죽는 거하고 안 닿을 때 죽는 거하고 좀 커가지고 아,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세방 나겠는데 마지막 맥값이네. 지금 포스가 마이너스라가지고 지금 580이죠. 그래도 포스 맞추면 원킬 날 것 같은데. 잘 들어가죠. 이거요 한글 메이플 스토리 제 데미지 스킨이에요. 아, 일단은 뭡니까, 태초의 정서는 한번 공학하겠습니다. 안 나왔네요. 나 어서 오십시오.
글쎄, 왜 갑자기 화면이 깨지는지 나도 모르겠어. 아, 화질 한두 번 바꾸니까 돌아왔나요? 그래. 1킬이냐, 2킬이냐, 확실히 다르죠. 지나갈 때 죽어야 되는데. 잠깐 멈춰 죽어야 되니까. 어, 점수통이 있다. 18% 데미요. AD가 없단 소리잖아요. 그런 데 선호하진 않는데,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힘 한번 받아볼게요. 보통 자전을 할 거면 캐시로 자전을 많이 하죠. 완전 이거 에스페라 심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에스페라 1키 없어요. 심볼 얻으려고. 최종 목적은 심볼이지. 아, 그런 거안 나타나나. 제네 번째 하면서 느끼는 건데. 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좀 스킵 같은 거좀 있으면 좋지 않나. 예를 들자면, 해보신 적 있는데 스킵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누를 수 있게. 블랙 해보나고. 이런 것도 다. 아니, 내가 원하는 스킵은 통스킵이죠, 통스킵. 빨리 넘어가는 거 말고. 통스킵. 안 되겠지? 말이 안 되겠지? 잘 봐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만약에 또 다음 맵이 나와. 그럼 또 캐릭터 다 넘겨줘야 되니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하나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번째 하다 보니까 다음 캐릭 들어가면 또 다섯 개 해야 될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군요. 위를 지키기 위해서 문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야, 감동적이구만.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아, 한 방에 안 되는 게 크다. 뭐죠? 포스 누르면 되긴 할라나. 아, 뭐 직업마다 다 다르죠. 은얼도 별로 안 걸렸던 것 같고, 섀도우가 그나마 제일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아, 버닝 다 10단계네. 장난 아니네. 바이퍼는 약간 스쳐 지나가는 맛으로 잡아야 되는데. 두 방이로. 무슨 얼굴이? 이게 무슨 얼굴 양식이었더라? 탱글빵 얼굴. 오케이.
이제 끝이죠. 맞나?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